부동산 공시가격이란 뭘까요? 부동산 관련 기사 읽어보면 올해 가격이 얼마나 올랐네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제대로 설명해주는 곳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시가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도록 하죠. 우선 한자로 봅시다. 공시가격, 공평하다고 보는 가격, 뇌피셜이 아니라 오피셜한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왜 이런 가격을 발표하는 걸까요? 바로 세금 징수 때문입니다. 부동산으로 세금을 거둬들여야 하는데 부동산 가격은 시시각각 변동이 생기니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에서 거래 내역이나 면적 등을 조사해서 그 부동산은 올해 이 기준으로 세금을 받겠소 라고 발표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엔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봅시다. 주거형 부동산의 경우 형태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걸 전부 설명하기에는 복잡하니 가장 상위 개념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기준으로 설명해드릴게요.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기준 가격을 잡기가 좋아요. 왜냐? 같은 면적, 같은 구조의 집이 여러 채이고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평균 거래 가격을 잡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단독주택은 어떨까요? 단독주택의 경우 크기, 구조, 건축년 등 다 각각이라서 평균 가격을 잡기가 어려워요. 더구나 부동산 가격 조사 기간 동안 집주인이 집을 팔지 않았다면 이 주택의 가격은 사실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이 지역마다 대표적인 단독주택을 선정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정합니다. 이걸 표준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준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지역자치단체에서 그 집이 이 가격이면 그 인근에 있는 집들은 이 가격이면 공평하겠군 하며 각각의 단독주택들의 가격을 매기는 것을 개별주택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책정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을 살 때 적용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구입 후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으로 사용되며 팔 때는 양도세, 상속이나 증여할 때는 상속세, 증여세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이쯤에서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공시가격은 그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를 들여다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발표된 부동산 가격에 대해 이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이 역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요. 자, 어떻게 공시가격이 뭔지 감이 오시나요? 이해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공시가격 잊지 마세요.